빠방하이, 미지의 세계 같은 북한,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탄을 가지고 왔죠. 북한 어린이 동화부터 북한판 소개팅 앱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특이한 북한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해 선물은 뭘까요? 달력? 우리나라는 저도 안 가지는 느낌인데요. 북한은 아닙니다. 연말에 인민반장이 무료로 나눠주는 게 일반적이지만요.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바로 보급 중단. 최근엔 코로나로 종이 수급이 어려워서 무료 달력은 구경하기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12달이 한 장에 표시된 저렴한 달력. 이것도 귀하지만요. 그림 달력들은 꿈의 아이템입니다. 특히 달마다 한 장 한 장 넘겨 쓰는 달력은 플렉스템이죠. 북한에서의 달력은 날짜를 보는 필수템이 하지만요, 일종의 인테리어 소품 역할을 합니다. 집에 그림을 걸어두듯이 달력을 걸어놓는 건데요. 부자들은 방마다 화려한 달력으로 불을 과시하죠. 달력 화보들도 은근 고퀄입니다. 이건 개학날. 북한의 개학일은 3월이 아니라 4월입니다. 엄마 딸이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죠. 농정의 새세대 처녀 시절. 와! 우리나라 70년대 달력 같네요. 이런 화보 달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인기인 건 음식 사진과 간단한 레시피가 적힌 요리 달력. 이외에도 풍경, 관광명소, 인물, 서예 등 많죠. 요즘 가장 핫한 건 화초 달력인데요. 관상용 화분 키우기가 유행 중이다. 둘이 깔맞춤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도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문구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이처럼 북한은 달력의 인기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개인이 달력을 만들거나 복사하는 건 불법. 모든 달력은 출판지도국 허가를 받은 출판사가 제작하죠. 날짜도 김일성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횟수를 세는데요. 2022년은 김일성 출생연도인 1912년을 기준으로 주체 111년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사람들이 달력을 기다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빨간 날 때문. 공휴일도 입맛에 따라 자유자재로 바뀌다 보니 올해는 새로운 빨간 날 없나? 하고 기대한다고. 빨간 날 기대하는 건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네요. 몸만 하면 나오는 MZ세대. 북한에도 물론 MZ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장마당 세대. 새세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장마당은 북한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소련의 지원을 기반으로 짜여졌던 북한의 배급제 시스템. 소련이 붕괴되자 북한의 경제는 한순간에 마비됐는데요. 1990년 그렇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배급이 끊기자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답은 장마당. 여기에 나가 자급자족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사고 팔았죠. 이때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배급제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 나라보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인드가 강한 게 특징. 겉으로 연기를 할 뿐 무조건적인 충성은 하지 않는다고 하죠. 북한 어른들 유행어가 장마당 세대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몰라 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K-콘텐츠의 영향이 큽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K-팝과 드라마도 섭렵하고 있는데요. BTS가 인기인 건 물론 펜트하우스, 사랑의 불시착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한국식이 유행이라 문자 보낼 때도 크크크를 즐겨 쓴다고. 와우! 단속은 안 하냐? 북한이 괜히 북한이 아니죠. 북한 입장에서 장마당 세대는 눈에 가시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반동문화 폐격법. 한마디로 인간 개조 사업인데요. MZ세대를 통제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 통제는 물론 남한 말투를 쓰면 징역 2년이라고. 이래도 통제는 쉽지 않은 게요. 단속을 하러 오면 SD카드를 삼켜버리거나 남이 노트북을 켜면 메모리가 사라지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참, 북한에서의 삶은 듣기만 해도 숨막히네요. 여기서 광고 타임! 빠케TV도 드디어 광고를 받았습니다. 형, 저요. 그 이름도 거룩한 Surfshark VPN.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빠방이들 감사합니다. VPN이 대체 뭔데요? 저 빠케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 Surfshark 버튼 꾹 눌러주면 포스 오픈. 유튜브, 넷플릭스, 훌루, HBO Max, 아마존 프라임 글로벌 서비스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검은 하면은 이제 굿바이 하자고요. 왜 Surfshark을 써야 하는데요? 북한 빼고 우리가 알만한 나라는 다 연결 가능합니다. 무려 95개국 3,500개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VPN 서비스. 상상이 가시나요? 프라이빗에 밑줄 쫙. 보안은 또 얼마나 좋게요. 버튼을 꾹 누르면 암호화 실드 오픈. 내 IP 주소를 보호해주고 온라인 공격도 멋지게 막아줍니다. 카페 공용 와이파이 보안이 걱정된다고요? 서브샤크를 이용해보세요. 아직 2% 부족하다? 아니, 이 사람이. 그 2%로 200%로 채워드립니다. 이 좋은 서비스를 83% 할인에 3개월 무료 이용까지 가능하다는 것.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고 프로모션 코드 빠키TV를 입력하세요. 구독 한 번에 숫자 제한 없이 장치 접속도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Surfshark 한번 이용해보자고요. 뿅!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 북한에겐 동화도 중요한 체제 선전 수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결말과는 정반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먼저 흥부와 놀부. 우리나라에서는 흥부가 빈털터리가 된 놀부를 용서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잘 산다는 결말인데요. 북한은 놀부가 그냥 망하고 벌받는 걸로 끝납니다. 재물을 탐닉하고 혼자만 잘 살려던 놀부에겐 도움의 손길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것. 다음은 황금덩이와 강낭떡. 북한에서는 콩쥐팥쥐급으로 유명한 동화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지주와 머슴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지주는 머슴을 박대하고 무시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싸구려 강냉이 떡만 던져줬죠. 어느 날 폭우로 마을에 큰 홍수가 들이닥쳤으니 지주와 머슴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 높은 나무로 올라가는데요. 각자 가장 중요한 물건을 보자기에 쌓았죠. 지주는 재산 중 가장 값이 나가는 황금덩이들을 가지고 왔고요. 가진 게 강냉이 떡뿐이었던 머슴은 그걸 가지고 옆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지주는 그깟 강낭떡을 가지고 왔냐고 실컷 비웃었죠. 하지만 비는 며칠 내내 그칠 줄을 모르고 지주는 배가 고파했습니다. 결국 머슴에게 황금 하나와 강낭떡을 바꿔먹자고 제안하지만 머슴은 실수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급기야 황금을 모두 줄 테니 떡 하나만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요. 결국 의식을 잃고 나무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납니다. 홍수가 끝난 후 머슴이 황금덩이들을 챙겨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머슴. 동화 주인공 치고는 소름 돋는데요. 이 이야기에서의 지주는 자본주의를 의미합니다. 공정의 여지가 없다는 걸 세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건 하드코어 축에도 못 낀다는 사실 아셨나요? 어린 동무들 안녕하세요. 북한에는 세계 명작 동화를 직접 읽어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대사. 집에는 술주정뱅이인 아버지가 있는데 성냥을 팔지 못하고 돌아오면 소녀를 사정없이 때리고 나였습니다. 이건 늑대와 일곱 마리 아기 염소에 나오는 대사. 이때 뻐꾸기 시계 속에 장난감 뻐꾸기가 튀어나오더니 꽝! 하고 승냥이 대가리를 때렸습니다. 아이쿠! 아! 와! 어른들이 듣기에도 무섭네요. 등만 나면 소환되는 아오지탄광 이런 거? 아님 이런 거? 북한에는 정말 아오지탄광이 있을까요? 네, 아오지탄광은 한반도 최대 규모의 탄광입니다. 석탄 매장량이 무려 150억 톤에 육박. 화력도 좋아 최상급 석탄으로 평가되죠. 하지만 아오지탄광은 정치범 수용소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노동 강도가 빡센 걸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도 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이곳.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모든 인물이 그 대상입니다. 심지어 몇 대에 걸친 일가족을 전부 아오지 마을에 수용하기도 했다. 하죠. 하지만 이런 글도 진짜일까요? 네, 맞습니다. 때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김정훈 감독이 이끄는 북한팀은 무려 44년 만에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하필 상대는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 죽음의 조였죠. 첫 상대는 우승후보 브라질. 대패를 예상했지만 2-1로 선전합니다. 여기에 신나버린 북한은 포르투갈전 생중계를 감행하는데요. 결과는 7-0으로 대패. 두 골 먹히고 해설도 중단했다고 하죠. 당시 경기를 시청하던 북한군 두 명이 너무 놀라 심장마비에 걸리기 했다고.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은 감독 무사했을까요? 아니요.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즉시 체포되어 강제 노동장에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서 FIFA는 두 달 뒤 열릴 감독의 밤 행사에 김정은 감독의 참가를 요청했죠. 몸보신 시켜서 행사에 출석시켰다고는 하는데요. 그날 이후 감독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아오지탄광 지금은 어떨까요? 김일성이 1967년 6월 13일 방문한 걸 기념해 6.13 탄광으로 재단장했는데요. 이후 사적지로 지정되어 정치범 수용소라는 이미지를 벗게 됐습니다. 사실 국경 근처라 탈북할까봐 안 보낸다고 하죠. 대신 더 최악으로 불리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바로 요덕수용소. 하방이 산으로 가로막힌 천연요새인데요. 탈출을 막기 위한 전기철조망과 트랙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죠. 제목도 알려주지 않는 게 허다해서 무슨 죄로 끌려온지도 모르고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네요. 요즘 북한 MZ세대에게 소개팅 어플이 핫하다는 거 아셨나요? 사실 어플이 아니고 전화를 이용한 건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북한판 카카오페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예금 인출을 막질 않나, 혁명자금이랍시고 돈을 몰수하지 않나. 북한에서 은행에 저금을 한다는 건 국가에 헌납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떠오른 게 전화돈.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6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북한. 이용자에겐 월 200분의 기본 통화가 제공되는데요. 모자라면 추가 비용을 내고 통화
통화 시간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송전한 봉사소에 가서 시간을 구매하죠. 이때 충전된 시간은 서로 현금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전화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간편히치 하는 것처럼 송금과 결제를 대신하는데요.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전화돈으로 치르기도 한다는 이게 유용한 게요. 소개팅 어플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전화돈을 이용한 소개팅 중매업자가 등장. 먼저 고객이 원하는 상대방의 조건을 문자로 남기면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따라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고액 의뢰자라면 직접 상대를 선택할 수 있죠. 비용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30부터 시작입니다. 쉽게 이성을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어서 장마당 세대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한 줄기 빛이었던 전화돈, 최근엔 송금 금액을 최대 500원까지로 막아버렸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품문화가 많은데요. 북한에서 쓰는 어플들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이 달력이고 전화돈으로 소개팅하는 북한,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보자. 쿠키런?